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누구시죠? 의상부터 특이한 이분들은 누굴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할 때는 토요일 날은 초대 가수를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초대 가수님이 되세요. 가수 김한나입니다. 노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옷이 특별하죠. 네. 아름다운 열정이 대단하세요. 오늘 네.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차렸습니다.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남편. 이렇게 해서 버는 수입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한 4,50 정도요. 4,50 정도.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다 저희 집사람이 다 해줘서 그냥 편안하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배짱이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 운영 비용만 해도 남편의 수입을 넘어서 이 또한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아내 경자 씨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하느라 바쁜데요. 그런데 만두 가게에서 삼겹살을 굽는다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초대한 음식들을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바쁘니까 여기서 해가는 거예요. 아니 항상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서 가세요? 네, 뭐 어떤 때는 저랑 간 10명도 오고 어머. 많이 올 때는 더 많이 오는데 매주 스튜디오에서 나가는 식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초대 가수들을 위해 맛난 요리를 준비한 아내는 실시간 방송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요. 애써 준비한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따뜻하게 데워놓습니다. 제수성찬이구나. 엄청 가득이네요. 한 주에 두 번은 꼭 이렇게 차려요. 한 주에 두 번은. 내가 그랬잖아. 정말 팔자라니. 아니 그 우리 유튜브의 유친진들 가수님들 경제밥 안 먹은 사람 없어. 밥을 안 먹었으면 간첩이야. 중생이 나라를 두 번 구하신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사람 쌓였잖아. 가수들 사이에서 성격 좋고 인심 좋기로 칭찬이 자자한 내조의 여왕 경자 씨 덕분에 남편은 항상 든든하고 고맙다네요. 경자 형님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뿅뿅뿅.